사이즈가 크니까 이사장님 이게 사과 대체예요? 우리 재래종 대체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이게 뭐가 대초가 딸 들어왔는데 눈에 뭐가 탁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크지 하면서 막 그냥 안달을 했었는데 저쪽 농장에서 나오는 건 24에서 26 사이가 가장 많은데 여기는 30에서 34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사과 대추 사이즈네요. 그렇죠. 예. 여기 주머니에 넣어보면 한 나무에서 조금만 따다 보면 그냥 꽉 차고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조재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안성에 있는 대추 농가를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들고 있는 대추가 보이시죠? 이게 우리 재래종 대추 복조예요, 복조. 그러니까 이거를 사과 대추가 아니고 이걸 복조. 중요한 게 이 정도 크기는 누구나가 다 이제 사과 대추를 알고 있지 이거를 일반 재래종인 복조 대추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크게 키울 수가 없죠. 저희가 그 판매를 해봐도 워낙 네. 사이즈가 크니까 이사장님 이게 사과 대추예요? 우리 재래종 대추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래종이 이렇게 크게 키웠다라면은 처음 봤다 이런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천물 수확이 아니시라면서요? 예. 그저 천물에 오히려 저 명절 즈음 해가지고 네네. 선물용으로다든가 이렇게 많이 좀 주문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8년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면서 오르내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크게 키워본 역사가 없어요 진짜. 올해 사장님을 이제 여름쯤에 만났나요? 그렇죠. 좀 예. 늦게 만났죠. 그때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크게 키우는 방법이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영양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 사장님이 제일 처음에 그 유니칼슘을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제 그거부터 시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뭐가 대추밭에 들어왔는데 눈에 뭐가 탁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크지 하면서 막 그냥 안달을 했었는데 사장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유니칼슘 다음에 시비해야 될 뭐 이렇게 영양소라든가 이런 거 계속 이제 그렇죠. 사장님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요새 수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밭이 여기 말고 또 안성에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사장님이 알려주신 시기 아니고 네.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으로 했고 네, 관행대로 이제 재배를 네. 했던 거고 이제 양쪽을 비교를 한번 해본다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양쪽 무조건 저 농산물이라는 게 잘못했다가는 그렇죠, 1년을 그렇죠. 망칠 수가 있는 맞아요. 건데 양쪽에 다 올인했다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양쪽을 나눠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농장은 사실은 이런 게 거의 없고 여기서는 네. 보통 따서 수확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선별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선별을 해보면 사이즈가 저쪽 농장에서 나오는 건 24에서 26 사이가 가장 많은데 여기는 30에서 34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사과 대추 사이즈네요. 그렇죠. 예. 여기 주머니에 넣어보면 한 나무에서 조금만 따다 보면 그냥 꽉 차고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 왜 토마토에 배꼽 수더금병인가? 그거 같이 예. 고현상이 저쪽 그 안성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선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밭에는 사실 그런 현상도 별로 없어요. 그게 토마토의 배꼽서금이나 고추의 끝서금이나 대추의 이제 열과 특히 갈라지거나 예. 이 배꼽이 얘도 마찬가지로 타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다 칼슘 부족인데 여기다가는 유니칼슘을 줘서 이제 유니칼슘이 이제 질소 가리도 있지만 칼슘이 17% 정도 함유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독특히 보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칼마그나 뭐 이런 것 들도 몇 번 연면 시비를 했잖아요. 퍼트케어 뭐 PK라든지 예. MG라든지 저희가 관주 시설도 다 돼 있고 스프링쿨러 관주 시설 또 연면 시비는 저 어차피 이제 동력 분무기 가지고 다 하고 하니까 관주를 두 번인가 한 것 같아요. 제가 퍼트케어는 비대기 전에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인삼가리도 저기 때 줬죠. 저 착과되기 전에 거의 잘 녹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안 녹고 녹고에는 뭐 어려움은 못 겪었고 굉장히 잘 녹고 또 관주 시설에 뭐 막힘이라든가 어떤 잔류 남아가지고 속 썩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대기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유니칼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기 그때는 이제 황산 마그네슘인가요? 굉장히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게 저 황이라는 게 뭐 맛과 향을 또 좌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하여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사람이고 이제 농작물이고 간에 잘 먹이면 잘 크고 우리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뭐냐면 이제 사장님의 노력도 충분히 가미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아 이거 좋으니까 쓰세요 뭐 이게 아니라 이걸 또 연구하고 어떻게 줘야지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결실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아 욕심이 생겨서 주머니에 좀 아니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예. 아 당도? 아이 너무 무지하게 달아요. 이거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네.
저 숙성이 된 다음에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상태보다도 더 맛있어져요. 맞아요. 대추가 후숙이 잘 되니까. 네. 이게 무슨 뭐 저 대추가 보통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끝나는데 이거 과일 먹듯이 그렇죠. 먹을 정도로 지금 키워놨거든요. 사실 너무 크면은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예. 저도 이제 한 뭐 20년 다니면서 이렇게 먹어보면 대충 당도가 나오는데 이건 30브릭스가 넘어가요. 먹어보니까. 자 그러면 사장님 이거 택배로 판매가 가능하신 거죠? 아 예. 그럼. 네. 그리고 뭐 농부의 꿈 구독자 또는 비료달인 구독자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한 뭐 매달이라도 더 담아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양을 더 드리든지 뭐 어떤 서비스를 드리든지 해보려고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예.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이제 당도 잡기가 어려웠어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과수가 이제 좀 맛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이 대추는 지금 상당히 좀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저트 대용으로 정말 아니면 또 집에서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하나씩 씹어 먹어도 진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맛있게 키우는 건 기본으로 갖고 맛있게 크게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추가 농사를 잘못 지면은 굉장히 열과도 많이 나오고 연부과도 나오고 또 긴 시간 동안 저기 병충해 시달리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흡집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선별을 진짜 깨끗이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좋은 제품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크게 맛있게 그겁니다, 저는.